저희 영화 출연해 주시면 안 돼요? 제발요. 아, 너무 힘들어 가지고 기운이 없어. 아, 선생님 그럴 땐 이걸 드세요. 와, 아우 힘이 난다. 와, 이거 패딩 새로 산 거 필요 없어. 아, 여연아, 여연아, 공상. 우와, 힘난다! 홍삼 최고! 아, 끝났다. 나 여기 지금 시청실인데, 여기서 영화 보고 있어. 야, 너 그거 알아? 저기서 주인공이. 아, 재미없어, 갈래. 액션! 아, 그러니까. 아까부터 하니까. 봐준다. 그래. 이걸 다 푼다고 박주혜가? 야, 당연하지. 야, 짱이다. 그치? 나 같으면 진짜 포기했는데 너 짱 먹으라고 그냥. 야, 박주혜! 야, 어제 그 하고 옷이 다 했어? 응, 당연하지. 야, 그거 나 한 번만 빌려주라. 나 이거 오늘도 못해. 그럼 진짜 혼나서 그래. 야, 내가 한 번만 살려줄게. 다음번엔 진짜 안 빌려준다. 네 힘으로 풀어. 알겠어. 다음 쉬는 시간까지 줄게. 오케이. 뭐해, 했나? 어? 아니야, 아무것도. 뭐야, 너 혹시 채민이 좋아해? 그래. 찔렸나 보네. 아니라고, 그런 거. 자, 덕분에 살았다, 야. 숙제는 해결했지만 오늘 테스트 본다던데? 어떻게 풀려고? 나의 배경지시? 오늘 한번 시험 보면은 봐봐, 너. 주혜야, 너 민기랑 친해 보이던데 나 소개시켜줄 수 있어? 뭐야, 너 민기 좋아해? 잘생겼잖아. 야, 민기가 아깝다. 야, 걔가 아깝다니 말 좀 심하다. 아니 그럼, 너는 네 주제에 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? 주혜야, 쌤이 잠깐 보자는데? 어? 알았어. 박주혜, 내가 어떤 앤지 똑똑히 보여줄게. 기대해. 시험 잘 봤어? 아니. 인생 최대 최악의 점수. 어떻게 그래 그래. 진짜 미쳐. 아, 진짜 에바야. 시험이. 아, 맞다. 아, 배고프다. 너 그거 알아? 아, 배고파. 박주혜, 시험 부정얘기했대. 박주혜가? 오늘 생선만 어쩐지 그렇게 성적이 확 올 리가 없어. 그렇지? 그거 알아? 뭐? 박주혜가 시험 부정행했대. 어? 박주혜가? 응. 이 친구 아니야? 에이, 거짓말이겠지. 야, 진짜. 진짜로? 진짜. 진짜. 미쳤네 걔. 아, 야, 너 그거 알아? 박주혜 부정행했대. 아, 뭔 소리야. 걔 그런 애 아니야. 그래? 선생님이랑 상담 중이던데 부정행위 때문에 점수 깎일 수도 있다던데? 뭐? 하... 박주혜,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네. 진짜. 아, 진짜 징계 먹고 나한테 나가야 돼. 아, 진짜 재밌다. 아, 부정행위 하는 애들 이해가 안 가도. 아니, 근데 쉬우는 것처럼 부정행위를 하냐? 애들이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지? 어, 야, 채민기! 방금 알고도 민기가 날 피한 건가? 선생님. 주혜야, 왜? 무슨 일 있어? 제 기분 탓일진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절 피하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주혜가 친구들에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? 아니요. 전 평소처럼 행동했어요. 그러면 혹시 주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게 아닐까?
만약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면 그 유포자를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. 주혜도 한번 개인적으로 뭐 알아보도록 해봐. 제가 할 수 있을까요?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거야. 걱정하지 말고. 아, 도대체 어떻게 유포자를 찾지? 언제부터 둘이 저렇게 친했었지? 나 빼고 다 사이가 좋아 보이네. 주혜야, 너 혹시 그 소문 들었어? 무슨 소문? 아니, 너가 저번 시험에서 부정행위 했다던데? 내가 부정행위를? 아니야, 나는 오로지 내 실력이야. 그럼 혜민이가 잘못 알았네? 혜민이가? 응, 혜민이가 말하고 다니더라고. 엥? 무슨 일이지? 혜민아, 너 언제까지 할 거야? 나 문단속인데. 한 번만 기다려. 그럼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어때? 혼자서 갇힌 느낌이? 내가 가면 네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몰라. 네가 퍼뜨린 소문으로 혼자가 된 것 같은 내 기분을 이제 너도 느껴봐. 소문을 통해 만들어진 나의 왜곡된 모습은 아무리 내가 진실을 말해도 그들에게는 왜곡된 채 나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다. 더 이상 그들에게 왜곡된 모습의 내가 아닌 진실된 모습의 나로 정의되기를 바란다. 뭔 소리야, 주애가? 그럼 문아에게 직접 물었다. 문아, 이게 사실이야? 아, 그거? 어제 혜민이가 같이 사진을 같이 찍지 않냐? 그 엄마 약간 보면 지금까지 얘가 친구였다는데. 나는 깨달았다. 진짜 따뜻한 거 같아.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내 행동 하나로 왜곡된 소문이 또 시작되었다는 것을. 당연하지. 야, 근데 한 번만 빌려주라. 야, 그. 야야, 너 어제 화장실 했어? 잠깐 다시 할게. 그래, 내가 한 번만 살려줄게. 다음번에는 야, 내가 한 번만 살려줄게. 고마워. 그다음에는 액션.
간다. 왜? 선생님. 모두나. 아고 고생이라고 하면 안 되지. 야, 그럼 너는 네 주제 민기. 미안해. 아니 나 타이밍을 몰라. 까먹었어. 야, 열으라고. 야. 무서워. 아 선생님 그럴 땐 이걸 드세요.